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먼저 다음 달 11월부터 식당, 편의점 또는 매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이컵, 비닐봉지, 비닐장갑, 빨대, 나무젓가락. 정답은 비닐장갑을 제외한 모든 물품들이 이제 식당과 매장에서 사라집니다. 바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한번 안내를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결국 1년 미뤄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의 경우 현재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매가 금지돼서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종이로 된 종이봉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종이봉투 중에서도 재활용을 위해 순수 종이 재질만 해당되고 양면으로 번질번질하게 코팅된 종이봉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객이 식당에 직접 방문할 때는 비닐봉지로 포장해서 주는 건 규제 대상이지만 우리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또는 라이더가 배달할 때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 좀 이상한데요. 일반적으로 배달 전문 업체는 무점포 판매업에 해당돼서 쿠팡이츠 마트 같은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역차별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2025년부터는 모든 음식 포장 배달 시에도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사용 역시 모두 금지되는데요. 가끔 분식점에서 포크 대용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는 식품 적개급 영업 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앞치마나 일회용 비닐장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요즘같이 쌀쌀할 때 포장마차에서 종이컵에 담긴 뜨끈한 어묵국물 생각 많이 나는데요. 하지만 역시 사용 금지됩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에 이어 앞으로 모두 볼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이렇게 종이 빨대를 주는 곳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종이 빨대가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종이 빨대가 오히려 인체에 더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화학 성분이 모든 종이 빨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하기 위해서 종이 빨대 사용을 권장했는데 이 역시 환경정책의 초점이 처음부터 잘못 맞춰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애초에 무분별한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규제여야 하는데 오히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산 비닐과 응원 풍선도 이젠 볼 수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 비닐 다들 편리하게 사용하셨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우산 비닐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대규모 점포의 안에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를 대신할 우산 비물 제거기가 앞으로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가끔 우산 비닐이 아무렇게나 버려지거나 또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비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젠 이런 광경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되는 환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분명 환경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주고 규제하거나 또는 기업이 과대 포장하는 포장지, 재질 등 모두 친환경으로 바꾸도록 동시에 규제를 하고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분리배출 시행 이후 여러분들이 열심히 분리배출하고 있지만 실상은 오염된 플라스틱과 다시 합쳐져서 버려지고 있는데요. 그냥 섞어서 그냥 하는 거죠. 일반 저 혼합 이런 플라스틱과 같이 섞어서 그냥 나가는 거죠. 선별 처리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형태 폐택병만 별도로 선별해서 팔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대부분의 선별장에 실질적으로 다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가서 그냥 거기서 분류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 선별이 안 되는 거고. 저는 평소 분리배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여러분들에게도 관련 영상들을 자주 올렸어요. 하지만 과연 무엇부터 규제를 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처음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만큼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